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즐거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요걸 이제 저번 시간에, 해놨다가, 동작이 이제 CD도 되고, 다 되는데, 요게 튜너가 안 잡혀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요게 부품용으로 안테나를 추출해가지고, 안테나를 교체하려고, 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고장입니다, 이게. 테이프가 이 열리고 닫히질 않습니다. 고장이고 테이프를 여기서 실험을 해봤는데 테이프 자체가 또안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다 돼야지 판매가 가능한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부품을 추출해야 되겠습니다. 생긴 건 삼성이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삼성입니다. 아깝네요, 이거.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이것도 부품을 한번 추출해가지고. 스피커가 일단 좋으니까. 일단 스피커가 좋으니까. 스피커 깨끗하게 좋으니까. 부품도 추출하고요. 자원도 추출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삼성 모델이고요. 삼성의 모델이고. RCD-Y65M입니다. 모델명은 RCD-Y65M. 건전지는 이제 DC 12V가 들어가고요. 2008년도 휘울 제품이에요. 오래됐네요. 15년 정도 됐네요.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거. 한번 추출해 볼게요. 자원으로 추출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손잡이는 아마 요거 떼면은 요게 벌려서 요게 놓으면은 못 떼는 거예요. 손잡이는 뭐 원래 요렇게 떼는 거니까. 나사가 뭐 이래 많노? 건전지가 이제 이게 6개 들어가네요. 건전지가 1.5V짜리가 8개 들어가네, 8개. 디 사이즈 건전지 8개 들어가네요. 건전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안테나부터 좀 떼가지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온출출 마쳤습니다. 예, 술몇번 드릴게요. 예, 먼저, 제가 제일 좀 오늘, 유심히 본 것은 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예, 3와트짜리 4옴 두 개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제가 이걸 안 분리를 안 하는 이유가, 요 디스플레이용으로 그대로, 예,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걸. 예,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예를 들어 카스트로 지금 제가 지금 작업하면서 음악 듣고 이렇게 했는데 요 보시면은 요게 천장에 달린 쪽에 카스트로 작업했는 거 요걸 스피커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요 스피커 나중에 이제 다른 작업할 때요 스피커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카스테롤 달고, 아, 요건 좀 덤비었네. 아까 요거 뜯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판 뜯어내는 거, 요거는 요 그대로 요게, 달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디스플레이용으로 이렇게. 딱 하면 등하니까 좀. 요 달아놓으면 예쁘잖아. 요 달아놓고, 이제, 요 카스테롤을 뒤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요게. 그럼 스피커만 연결해주면은, 아주 보기가 좋겠죠. 이렇게. 오늘은 디스플레이용으로 이제 나중에 부품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다 부품이 됩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머 여기가 지금 한대 놨는데, 요 구리죠, 이게. 구리가 또 실하게 들어있죠, 이거. 요거는 이제, 모든 이제 이게 오디오 제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크기가 이제 용량의 차이가 좀 있지. 이제 구리가 이거 보이시죠? 이게 아주 실한 구리가 이거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찧어야 되겠네. 장갑을 안 끼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좋네요. 오히려 좀 위험하긴 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날카롭거든. 이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것도 구리죠, 이것도 구리입니다. 이것도 구리입니다, 이거. 구리. 구리입니다, 이거. 구리고요. 여기 구리가 상당히,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것도 지그재그로 되어 있네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시죠, 이게. 작업해주면 됩니다. 구리 보면 또 여기 보면 구리 또 있대요. 이게 구리 호일. 이건 뭐 알루미늄 호일 하고 다르죠. 이거 알루미늄이 아니면 구리입니다. 구리 호일입니다. 이거는 지금 본드칠을 해놨는데 이거는 떼실 때 지금 이렇게 떼면은 안 되고 납땜에 넣는 건좀 적으시기로 이렇게. 요거 찢을 때는 드라이기로 조금 이렇게 열을 줘가지고 뛰면은 잘 뛰집니다. 요거 구리 호일이기 때문에 요거 구리입니다. 요거 구리 호일이고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픽업입니다. 카세트 테이프 픽업. 요거는 카세트 테이프 픽업이고 요거는 CD 픽업. 카세트 테이프 픽업에는 그냥 뭐 구리하고 고철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근데 이제 CD 픽업에는 여기 금이 좀 들어있습니다. 여기. 요 부분에 금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구리하고 모터가 하나 두개 들어있네요. 구리 들어있는 모터가 두개 들어있고. 그다음에 기판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칩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잡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이제 이 칩을 물론 이 안에 이제 금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칩만 이렇게 분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칩만 떼가지고 금을 추출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긴 없죠, 이게. CD롬은 조금 이제 금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요런 칩도 있고 하는 요거하고 요거 차이가 많죠, 이게. 두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판, PCB 기판, 이게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잡기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칩을 따로 분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잡기판이지만은 잡기판을 그 하기 전에 이런 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다 분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 금 추출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분리를 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추출하시는 분들은 이 칩을 다 분리를 합니다. 기판에서. 뭐 저는 그 정도까지 단계는 아니고. 금은 이제 왜 모으느냐면은 금이기 때문에 모으는 거죠. 금이기 때문에. 뭐 철이면은 철이라든가 무슨 이런 거 아연이라든가 무슨 니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모으기 힘들지만은 모으기가 뭐 수월하기는 수월한데 이제 가치가 그만이 없죠. 금속 중에서는 가치가 이제 뭐 금이 최고로 치니까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그렇게 모으는 거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추출하는 게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뭐 약품을 써가지고 뭐 왕수라는가 뭐 왕수락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가지고 뭐 하여튼 질산염 뭐 하여튼 황산 염산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게 공부를 하니까 복잡하고 또 가정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독성물질 아닙니까 그게. 근데 이제 지금 간편한 약품들이 금융도 오고 있고 이제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 앞으로는 제 생각에 한몇년 후만 있으면은 가정에서도 하나의 약품으로 예를 들어 왕수라면 왕수, 금을 추출하는 왕수, 이 하나의 약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분명 옵니다. 그렇게 딱그 약품을 써 가지고 지금은 여러 가지 뭐 혼합해 가지고 막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제가 약품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또 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가정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건강에도 완전 독성 물질이고요. 그 보면은 그 약품 바깥에 보면 해골 마커가 있습니다. 해골 마커가 있는 거는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그래서 가정에서는 지금 하기는 상당히 이제 금을 모으면은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찾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사실. 제가 이제 루트는 알고 있습니다. 할때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단 모으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몇년 후에는 그 왕수라는 그 물질이 하나의 약품으로 그렇게네 그 약품을 넣으면은 딱한 가지 약품 그 개조된 한 가지 약품을 그 어떤 물 예를 들어 이런 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뭡니까 금 플래티늄 이걸 갖다가 약품 속에 넣으면은요 금 성분만 싹 빠져나오는 그런 물질이 지금 개발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몇년 후에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가정에서도 그 약품만 있으면은 금을 추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아마 분명 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죠. 칩 있죠. 하여튼 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고 이 칩을 따로 빼서 추출하는 도시광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는 꽤 많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기판 자체도 지금 고물로서 고물상에서 제대로 값어치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해주지 않는 이상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적인 측면에서 기판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자원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냥 막 그냥 그대로 사정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도시강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강산이 꼭, 어떤 분은 도시강산이 꼭 금만 켜는 것이 도시강산이라고 생각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 도시강산이 말 그대로 도시에서 전자제품에서 각종 구리라든가 검은 구리, 백동, 팔라듐 뭐 이런 뭐 비금속뿐만 아니라 금속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추출하는 것이 도시강산입니다. 예. 광산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 방구석이라는 이름 붙인 것은 집에서 할수 있는 그런 도시강산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자원 추출을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면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 빛을 볼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